네, 안녕하세요. 통일모토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디젤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자동차에서 겨울철에 아주 중요시되는 부분 중 하나가 연료 필터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제 연료 필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관계를 돕기 위하여 현대 기아 자동차 R엔진에 부착된 연료 필터를 탈착한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 필터는 한 일이 참 많죠. 수분을 걸러주고요. 연료 탱크에서 저항 모터로 필터까지 압송되는 연료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연료 라인의 수면 연장을 도와주기도 하죠. 고압 펌프나 고압 인젝터들 그런 부분들의 부품의 수명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겨울철에는 연료 필터의 중요성이 왜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는 바로 파라핀이라는 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라핀. 겨울철에는 저온일 때, 추울 때 윤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라핀이라는 성분이 함량이 됩니다.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1월부터 2월까지 파라핀이 함유된 그 경유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님 말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경유에는 파라핀뿐만이 아니라 나프텐, 에로미틱스 등 그런 것들이 첨가가 되고요. 파라핀이 왜 들어가냐? 파라핀은 연소성이 일단 좋고요. 연소성이 세탄가. 휘발차는 우탄가라고 하죠. 경유차는 세탄가. 세탄가에도 좋지만 또 이제 추운 겨울 저온에서 쉽게 응고되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파라핀이라는 놈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죠. 저온에서 우윳빛깔처럼 이렇게 경유가 이제 군대에서 정비사로 정비병으로 일하셨던 분들은 또 이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예. 저온에서 왁스가 형성된 왁스처럼 하얗게 이렇게 파라핀이 형성이 됩니다. 그 왁스가 된그 파라핀이 연료 필터에 요 안에 이제 요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가지를 막아서 연료의 원활한 공급을 막는 원인이 되겠죠. 하나의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그렇게 되면 이제 시동 불량 및또 연료 압력이 저하라서 차량 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겨울철이면 이제 정비업소들은 유름 때문에 돈을 좀 벌어요. 아침에 이제 전화가 많이 오죠. 출동 기사들한테도 그렇고 시동이 안 걸려요. 차가 안 나가요. 막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료 필터는 이제 가솔린 차량들은 연료 탱크 내에 그 연료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온 차들은 가솔린 차량들은 임의적으로 좀 차주분들 바꾸시기 상당히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힘들어요. 또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있고요. 피부에도 안 좋고요. 근데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분들도 조금 이제 공구를 좀 다루실 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위치는 이제 저희 동영상에 보시면은 위치는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체 주기는 크게 막 정해놓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겠지만 교체 주기 대략 3만에서 5만 사이로 보시면 될듯 하고요. 이상 없으면 오래오래 써야 됩니다. 참고로 제차 같은 경우는 저는 1년에 한 번씩 교환하는데요. 또 저희 아버님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년 정도 동안 한 번도 교환 안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본인이 직접 정비를 하시는 편이라서 대신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지상에도 안 오시고 겨울철에는 이제 지하 2층에도 오시기 때문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좀 쉽지 않겠죠. 엄청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 필터를 꽤 오래 쓰시더라고요. 또 이쪽 부분을 이용해서 수분도 종종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부탁을 하신 편이 아닙니다. 아무튼 1년에 한번 정도 저는 교체하고요. 더 오래 쓰실 분더 오래 쓰셔도 되고요.
그럼 연료필터 단품을 이제 분해하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현대기아 아렌진에 들어가는 연료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밑불이 두 개 나와 있죠. 이 부분 여기에 보셔도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기름이 연료 탱크의 저항 모터로 인해서 쭉 연료 라인을 타고서는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들어와서 필터 여과지를 통해서 필터링을 한 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료 라인 쪽 고압 펌프 쪽으로 들어가겠죠. 고압 펌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두 가닥밖에 없어요. 뭐 리턴 라인 그런 건 다른 쪽에 붙어 있고 이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놈 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연료가 그래서 잘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는 이제 이쪽 커넥터를 빼보면 그 크랭킹 하시면 연료가 쭉쭉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위쪽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연료 온도 센서로 보시면 되고요. 연료 온도 서밋으로 된 연료 온도 스위치죠. 이제 스위치로 보시면 되고요. 연료 온도 스위치의 정보를 받아서 이제 이슈가 받아서 가져다 쓰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저는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열선이죠. 열선 또 열선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온도가 낮다고 생각했을 때 차량이 갖다 쓰는 정보가 많거든요. 차량에는 많은 센서가 들어가는데 사람의 눈, 코, 입, 귀 그런 부분도 이제 입력 센서라고 보시면 되죠. 외부의 것들을 뇌 쪽으로 신호를 주는 입력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 다 입력 센서예요. 자, 얘는 출력이 되겠죠. 따지면 외부 온도가 어떤에 따라서 연료 온도가 어떤에 따라서 이제 열선을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다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작동해 주겠죠. 거기까지는 뭐 제가 뭐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여기까지 아실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이쪽이 뜨겁게 히팅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팅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핀의 이제 왁스 현상, 응고 현상이 생겼을 때 그 온도로 인해서 녹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경유가 이제 응고되지 않은 왁스화가 되지 않은 경유가 엔진하고 들어가게끔 해주는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 경유가 온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경유는 얼지 않아요. 안 얼지 않겠지만 어는 점이 상당히 그 폭이 크기 때문에 경유가 온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경유가 올 수가 없어요. 파라핀의 응고 현상이 생기는 것 뿐이지 경유는 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 밑에 부분이 카트리지입니다. 이 안에 여과망이 싹 들어가 있죠. 이 안쪽에 카트리지 부분 되시고요. 연료가 들어와서 싹 필터링 돼서 이제 기름이 쫙 이제 엔진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요 밑에 이렇게 생긴 서밋으로 된 수분 센서입니다. 수분 센서. 자, 수분이 많이 발생하면 이 경유차는 특히 이제 요즘 나는 이제 커먼 엔진들은 경유가 각종 고압 펌프나 인젝터나 그런 부분에 그 윤활 작용도 해줘요. 윤활 작용 그런 기계 부분 아주 정교한 부품들에 윤활 작용도 해주기 때문에 수분은 윤활이 안 되겠죠. 수분은 윤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경유는 윤활 작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는 걸 또 엔진 쪽으로 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물이 섞인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대로 된 연소가 되지 않겠죠. 아무튼 그 이제 수분을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감지해주는 센서고요. 이렇게 수분이 많이 차되면은 뭐 계기판에 경고등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
이 연료 필터를 한번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윗부분을 자, 임의적으로 좀 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교환하신 분들 있겠지만 이제 필터 카트리지만 교환하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돌려주시면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이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카트리지와 여기 윗부분이 분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분리가 되죠. 카트리지에는 카트리지만 나오게 되면, 카트리지를 구매하시게 되면 카트리지만 나와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고, 심지어는 밑에 아까 이거 보여드린 수분 센서 있죠? 수분 센서도 따로 나와요. 수분 센서 생각도 비쌉니다. 자, 이렇게 카트리지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카트리지만 자가장비를 교환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자, 여기 필터 이 부분을 꼭 명심하세요. 고무 패킹의 접착면에 오일을 얇게 도포하십시오. 이 부분. 그러니까 구풍 열필터 빼면 거기 이제 경유가 좀 묻어있겠죠. 그 경유를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고무 패킹 접착면이 닿을 때까지 돌려주십시오. 써있죠?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이고, 손으로 최대한 꽉 잠궈주시면 되고, 연료 시동 후 누유여부, 이거를 꽉 확인해야 돼요. 누유여부를 꽉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연료가 새게 되면 뭐 시동이 안 걸리겠죠. 어찌됐건 연료 누유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가정비 하셔가지고 저희 업소에 렉카자고 들어오신 분이 많아요. 막 연료가 막 샌다고 필터만 껴 카트리지 교환하시고, 고유를 거의 대부분이 요 고무 패킹, 요게 신품에 뒤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빼시면은 이게 여기에 또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가지고 빠지지 않은 거죠. 그것도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하면서 버리시고 새 제품을 갖다 끼시는데 고무 패킹이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밀착 불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료가 이 틈새로 막 새게 되어 있습니다. 새기 때문에 뭐 조금 그런 부분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일도 많이 다반사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무 패킹 정말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예열되는 부분이죠. 연료의 응고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예열되는 부분입니다. 자, 조립은 항상 분해 역순이죠. 그래서 파킹을 노후된다는 이 고무 파킹이 되게 경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경화되면 딱딱해지고 그런데 그것도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을 돌려주시면 자 조여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손으로 꽉 조여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턱져 있죠? 원래 여기 이쪽에 공구가 있어요. 그래서 꽉 조여지는 공구가 바이스에 물고 최대한 꽉 조여주시는 게 좋겠네요. 수분 센서도 똑같이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고요. 주문센서 조이는 방법은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눌러주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아주 좀 약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토크를 주시게 되면은 이게 딱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꽉 조여주시고 일로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순정으로 아 그리고 이거를 이 수분 센서 이거 있죠?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정비사 분들을 뭐 많이들 다 대부분 다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정전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사 분들이 보신다면 이 영상을 네, 서미스터 정전기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 따로 공부하시고요. 이게 이제 순정품으로 교환하시게 되면 저 합리적인 가격은 제 생각에는 아마 아셀 교환하시게 되면은 서비스 센터나 일반 카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략 한 11만 5천 원 정도 금액을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트리지만 교환하시게 되면 한 7만 원 정도 되고요. 7만 원 정도 되고요. 직접 교환하신다면은 뭐 기술료에 대략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금액에서 2, 3만 원 정도가 기술료라고 보시면 돼요. 공임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술료라고 하는 게 낫겠죠. 기술료가 2, 3만 원 정도 되고요. 2, 3만 원은 내는 예, 좀 난이도가 너무 쉬운 편은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앞에만 딱 나오는 차량도 있지만 숨어있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그 난이도에 맞게끔 기술료가 측정이 된 거고요. 하지만 조금 위험을 감수하셔야 돼요. 자가정비를 하신다면은 차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은 조금 비추천합니다. 어느 정도 좀 기계를 좀 아시는 분은 제가 추천하는데 위험을 좀 감수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 차량들은 에어백을 해주셔야 돼요. 예전 차량들은 뭐 이런 옆쪽 구멍이나 그런데 에어블리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이밍 펌프로 펌프질을 하고 이쪽 에어를 빼고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유명한 차량들은 그냥 크랭킹을 하시잖아요. 그럼 크랭킹 하시면 연료 라인에 연료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에 윤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압 펌프나 인젝터 그쪽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RNG인가의 고압 펌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쇠가락 한번 돌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뭐 2-300만 원 우습게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그 컴퓨터 진단기로 사용해서 연료 라인에 그 에어백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험을 하지 마시고요. 네, 뭐, 그럼 모험 정도 한번 해보셨다 싶으시면 자가정비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무조건 시동을 거시는 게 아니라 네, 일명 뭐 돼지꼬리라고 하죠. 가열 열선 모양, 돼지꼬리 모양, 예, 그 모양이 들어오게끔 이제 시동을 거시기 전에 키 온을 딱 해주시면 그 불이 잠깐 들어왔다가 딱 꺼집니다. 그렇게 2-3회 반복해주시면 연소실의 온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거 히팅 장치도 그 열로 인해서 그 파라핀의 응고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발 시동이 가능하겠죠. 엔진한테도 좋고요. 연료 필터 정말 겨울철에는 중요합니다. 디젤 차량들은 더더욱 중요하죠. 올겨울에 교환하지 않으셨다면은 그 연료 필터를 한번 교환해 보세요. 가솔린 차량들은 연료 필터 뭐 겨울철에 꼭 가셔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본 소모품들은 뭐 갈아주시면 좋겠죠. 무조건적인 과잉 정비는 안 하시는 게 서로 좋겠죠. 오늘은 그 단품으로 된 연료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다시 이제 겨울철을 위해서 디젤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어 플러그 또는 가열 플러그라고 하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품으로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